이해14네요. 이해14. 오케이. 그래서 전번에 선생님이 저번에 단어를 무지하게 많이 틀렸던 것 같은데? 많이 안 아닌가? 틀렸는데. 많이 안 틀렸나? 여기다 보자. 오, 와우. 대단하네요. 어제 한 개밖에 안 틀렸는데 23개 중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단어들부터 등장할 단어들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오케이. 잠깐만. 해밀 건좀 닫고. 오케이. 그래서 뭐뭇을 보다. 룩만 갖고 난데요. Look at입니다. Look at. Look at이 see나 watch하고 같은 뜻이다. 근데 look을 가지고 뭐뭐를 보다 할 때는 뭐뭐를 향하여 어디 어디에 라는 뜻에 at을 붙여줘야지 뭐뭐를 보다가 됩니다. 오케이. 하다시는 look이고요. 맞습니까? at은 뭐뭐를 향하여 또는 어디 어디에 이런 뜻이에요. 들판 feel. F F I 그렇죠. field 이런 소리가 날것 같은데 필드래요. 계속해서 뭐뭐 한 개가 있다 많이 했던 there is 고요. 여러 개가 있으면 많이 했죠. 쌀 rice r OK. 셀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암만 길어봤자 it으로 생각합니다. 셀수 없는 애들은 day로 생각할 수가 없어. 항상 it이야. 그럼 clouds 그렇죠. see L-O-U-T-S 암만 길어봤자 day죠. 어떻게 it입니까? 구름들이라는데.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it이랑 같이 쓰는 be 동사가 뭐고 day랑 같이 쓰는 be 동사가 뭔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사람들 people p 자, 이 단어의 특이한 점은 이런 거안 붙여도 태어날 때부터 이 단어가 만들어질 때부터 암만 길어봤자 데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참고로 사람은 영어로 뭐냐 하면 person입니다. person. 사람들 할때 이렇게 안 하고 person이 뭐로 휘리릭 바뀌었다? people로 바뀌었단 말이야. 이거는 암만 길어봤자 he 또는 she란 말이야. 됐습니까? 단수라고 합니다. 이걸 학교에서. 근데 얘는 복수, day란 말이에요. 오케이. 숲? forest. F. O-R-E-S-T. Very good. 계속해서 mountain. M. O-U-N-T-A-I-N. 그렇죠. 오케이. animal. A. 그렇죠. 훌륭합니다. 동물 한 마리 할때 조심해야 될건 on animal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애 소리가 자음이에요, 모음이에요? 모음이죠. 모음 소리 앞에는 어를 쓰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마리면 이렇게 animals, 아이고, animals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하늘에 더 스카이만 갖고는 이거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내가 만들고 싶은 건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In the sky. 그렇죠. Mother sky. In the sky.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는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었어요. 쉬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문장들 만나보겠습니다. Look at the house. Look at the house. Look at the house.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로 문장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하다시로 시작되면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명령문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부탁하거나 이런 거할때 쓰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뭘또 보래요? Look at the field. 뭘 보라고 할 때. Look at the field. Look at 뒤에 이름씨를 넣으면 어떤 것을 봐라. 그 다음에 오케이. The rice 암만 길어봤자 그러면 그것은 어딨니?면 뭐였어요? 그것은 어딨니? Where is it?였는데 it 자리에다가 그 쌀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쌀 어딨니? Where is the rice? Where is it? Where is the rice?
Where is the rice? 위치 묻는 거 배웠어요. 됐습니까? 위치를 물어볼 때 where 하고 be 동사 오면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구름은 어디 있죠? Where are the clouds? 해야 되겠죠. 시험지에 어떻게 해서 틀렸는지 아시죠? 됐습니까? 네. 시험지에 어떻게 써요? Where is the cloud? 해놨죠. 그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 구름들은 어디 있니? 가 뭐라고요? Where are the clouds? Where are the clouds? The clouds. 앞만 길어봤자. 그래서 그것들 어디 있어? Where are they? 그 구름들 어디 있어? Where are the clouds? 됐습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is 썼으면 학교 선생님들이 서희가 여기 is 썼으면 아싸! 서희 틀렸다 해서 확! 틀렸다 표시한단 말이에요. 중학교로.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거 틀리지 않아야 되겠죠? 네. Where are the clouds? Where is 해야 될 때가 있고 where are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re is snow? On the field 그것도 들판 위에 There is snow on the field Snow 셀 수가 Rice처럼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 It 그래서 여기에 있다가 There are가 아니고 There is란 말이에요 There is snow on the field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달이 있다 There is moon 오케이 달은 특별해 There is the moon 그렇죠 There is the moon In the sky There is the moon In the sky 오케이 그래서 특별한 녀석은 이런 거 좋아한대요 어쨌든 the moon 안만 길어봤자 it 그거 어딘 그것이 있단 말이죠 There is the moon 됐습니까?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별들이 있대요. There are stars. There are stars. In the sky. Stars 한번 길어봤자. Day. Day니까 이번엔 there is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There are stars in the sky. 네. 오케이 계속해서. There are people. On the mountain. In the mountain 하면 사람들이 땅 파고 들어가 있는 거야. 됐습니까? 산 위에 이렇게 붙어 있겠죠. 뭐 표면 알아요? 표면이 뭔지 알죠? 이런 겉면 표면 위에 붙어 있으면 뭐 전치사 뭐 쓴다? 오늘 씁니다. There are people on the mountain. People 아까 설명했죠. 앞만 길어봤자 day 됐습니까? 근데 한 사람 있으면 뭐라고 해야 하냐? There is a person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There is a person. 한 사람이 있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Look at the forest. Look at the forest. 오케이. 계속해서 이번엔 산을 보래요. Look at the mountain. Look at the mountain.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Where is the baby? Where is the baby? 오케이. 그다음에 그리고 and the animals 됐습니까? 자 이거 where is 했죠? 안 됩니다. The trees and the animals 그 나무와 동물들 아유 길다. 앞만 길어봤자 day 그러니까 그럼 where is they야? Where are they야? 됐습니까? 네. 네. Where are the trees and the animals 해야 돼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그 나무와 동물들은 어디 있니가 뭐였더라? Where are the trees and the animals?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are 에이? 목소리 막 갈라지네 are 해야 되는데 is에서 틀렸어요 됐습니까? 네. 'Where are the trees and the animals?' 'Where are the trees and the animals?' 오케이.
아직. Where are the trees and the animals? 계속해서 남자아이가 있다. Where? There is a boy. In the house. In the house. There is a boy in the house. Okay. There is the boy 했는데 여기 the boy 아니야. 그렇습니까? There is a boy. 계속해서. There is the sun. Okay. 태양도 달처럼 특별한데? There is the sun. There is the sun. In the sky. In the sky. There is the sun in the sky. Okay, 계속해서. There are trees. There are trees. On the mountain. On the mountain, 그렇지. There are trees on the mountain. Okay, 계속해서. There are clouds. There are clouds. Okay, 서희가 이 시험지에서 뭐 어디 틀렸을까요? Cloud. 그렇죠. There are cloud 해서 틀렸죠. 이 동강아지야.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오늘 했는 거 뭐야? 됐다 크게 내네. 네? 이게 다 딸려왔어? 너 눈이 아니고 여기까지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where are they 해야 되는 거 틀렸었고요. is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해서 뭐 여럿을 해야 되는데 여럿의 표시를 안 해서 틀린다든지 여럿이기 때문에 are가 와야 되는데 is가 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틀리는 거야.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학교 시험 문제에서 선생님들이 채점할 때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Okay, 수고했습니다.